아이고, 오늘 생일이라서 그런지 파도의 신이 좋은 웨이브를 줬네. 좀 재밌게 탔습니다. 와, 이제부터 진짜 파블로스 버스데이 셀레브레이팅 시작합니다. 트래픽이 너무 심해서 로컬로 가는 길인데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역시 캘리포니아.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은, 에둘리가 내 생일이라고 맛있는 곳을 예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뭐죠? 베니아나. 베니아나는 철판야끼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냐? 대판야끼. 철판야끼 맞네. 대판야끼 집입니다. 엄청 맛있다고 하네요. 한번 가서 체크아웃 해봅시다. 여기네요. 베니아나. 산타모니카에 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바다를 절대 벗어나지 않다. 그치? 손이 오픈? 예? 예. 오케이. 아, 그리고 여기 뭐야, 이 베니아나가 몰랐는데 에둘리가 방금 얘기해줬어요. 그 하와이? 이게 하와이 거지? 원래 아니, 어디 거야 그러면? 원래 어디 거야? 아, 미국 거야. 아무튼 미국 건데 그 DJ 중에 스티브 아오키라고 혹시 아시려고만 모르겠네. 그 BTS랑 마이크 드랍 했던 사람이잖아. 그 사람 아버지가 이 베니아의 최고 CEO입니다. 거기는 아들도 돈 많이 벌고 아빠도 돈 많이 벌고 아주 좋겠습니다. 맛있게 먹어봅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LA는 다이닝을 시작했긴 했지만 여전히 keep your distance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진짜 그 코시국이 심할 때는 앉을 수가 없겠네. 테이블 하나 두고 사람들 다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드디어 우리 차례입니다. 오, thank you. 오예. 그리고 저 반대편에 네 명이 앉나봐요. 우리들만의 스페셜 셰프네. 응. 개인 셰프. 메뉴도 팬시하네. 응. 우리는 오늘 먹을 거는 필레미뇽인가? 이게 스테이크? 필레미뇽. 시 스칼럽이랑 밑에 보면은 필레미뇽이랑 쉬림프 이렇게 먹을 겁니다. 가격이 아주 부덜덜하죠? 근데 이렇게 파인 레스토랑 치고는 싼 편이지. 그리고 여기에는 스페셜리티에는 이렇게 코스 요리도 나오더라고요. 뭐 샐러드랑 수비랑 밥이랑 뭐 아이스크림까지 다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퍼펙트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가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팬시한 레스토랑에 술이 빠지면 안 되죠. 맥주 아사히 드래프트로 시켰습니다. 이번에 지금 막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거품이 아주 환상적이네. 왜? 애기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애기들이랑 같이 오기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주문했으니까 셰프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쿡을 해주겠죠? 오, 되게 에피타이저야? 어. 오, 수비랑 샐러드 에피타이저. 역시 코스 요리답게. 이거 머쉬럼 수비요? 머쉬럼 수비. 샐러드까지. 미소인가? 소스가? 맛있겠다. 머쉬룸 수비 진짜 깔끔하고 맛있네. 그지? 여기 앞에 가져간 오늘 좀 에피타이저 같은 걸로 배치하면 안 되는데, 아우 너무 배가 고파. 오, 그릴에 맨손으로. 와우, 이제 시작됐다. 와, 이제 드디어 음식 올라가네. 퍼포먼스가 너무 길었어. 배고파 죽겠구만. 고기 뭔가 되게 팬시하게 자른다, 그치? 그릴 위에서 고기 자른 거 처음 봤어. 음식 갖고 장난치지 말라 했는데 걔가 계속 돌아가.
밥 양이 엄청나네. Wow. That's really high. Oh. 볶음밥 개 맛있네. 별로 한 거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맛있지? 그 와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크리스피 라이스 위드 스파이스 튀나.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시작하네요. 관자, 랍스타, 새우, 양파성. 라이스. 새우랑 관자. 맛있겠다. 와, 새우 겁나 맛있는데? 그래서 소스가 진짜 맛있다. 관자, 이번엔 관자. 방금 새우 먹고. 그래서 대망의 스테이크. 대망의 스테이크. 근데 스테이크를 왜 맨 마지막에 먹냐? 원래 스테이크 맨 마지막에. 아 그래? 야 어둠. 한 번도 이렇게 코스를 먹어본 적 없어. 와우. 살살 먹네. 와. 깔끔하게 마무리. 오랜만에 청바지 입어서 바지 터지려고 하네요. 너무 많이 먹었어. Oh my god. We are celebrating a very special birthday today. 생일 노래를 불러주길래 조금 쪽팔리긴 했지만 그래도 뭐 1년 한 번 있는 데니까 재밌게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그린티 아이스크림 very good. 아, 사진도 찍어주네요.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된 사진. I like that. 솔직히 디저트까지 너무 완벽한 식사. 아, 이제 집에 가서 케이크만 불면 되겠습니다. 그 아까운 케이크 어떻게 먹나 근데? 그지? 네, 케이크 픽업하러 가는 우리의 애둘리. 여기 개인 수제로 하는 케이크 집이 아니라 가정집이네요. 여기서 케이크를 만들어서 파는데 와 케이크 가격이 100불 후덜덜합니다. 애둘리가 갖고 왔답니다. 와우 파란 색깔 센스 있네. 근데 스트로베리 케이크라고 그랬어? 근데 파란색이야? 내가 바다를 그려, 파도를 그려달라 했고. 아몬드 서핑보드 보드. 색깔 우리 아몬드 보드. 그래 저기 뭐라 따있는데 봐봐. 어디 뭐라 적혔어? Walking 그래. on my way. 위에도 봐봐 위에. 내 인스타그램까지 나.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my love. Walking on my way. That's so funny. 이게 크림이 녹을 수도 있어서 되게 시원하게 해서 가져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에어컨 밑으로 나온 게 가지고 지금 여기 발밑에 케이크 놔뒀습니다. 직접 꺼내서 보니 퀄리티 대박이네. 스페셜한 케이크를 원하시면은 하루 케이크 여기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커스텀 해주시더라고요. 와우. 워킹 온 마이 웨이브 들어가서 팔로우 해주시면 아주 좋고요. 생일이라서 이렇게 케이크 준비한 애들리 진짜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샤카. Happy birthday to 아직 불 안 붙었어. 아직 안 붙었어. 진정해. Happy birthday to you. Ooh.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30 Pavlovy my love. Happy birthday to you. 자기야 사 그거 해 소원비로. 이 예쁜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어디로 먹어? 그래. 아, 글러 먹자. 그렇게? 어. 오, 안에 스트로베리 케이크네. 냄새 좋다. 오, 안에는 진짜 예쁘네. 와, 케이크도 맛있는
빵으로 만들고 딸기도 와 맛있겠다. 맛있어? 응. 어때? 와 겁나 맛있는데? 맛있어? 응. 얼른 좀 내 냉장고에 넣어놓자. 대박. 수분이 날아갈 것 같아. 와 겁나 맛있어. 하루 케이크 추천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한국에서 먹는 케이크 맛. 와.